하던 와중에 최순실 1심이 나서 둘 다를 한꺼번에 예, 분석하게 되신 이정렬 전 부산 판사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많아요, 분석할 게. 이런 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제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 최순실 1심은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느끼는 바지만 공정장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탁견과 해안은 정말 은하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언론에 다 최순실 얘기만 해요. 20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형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인 듯. 그렇죠. 신동민 회장은 무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가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버렸다. 이 얼마나 엄정한 재판부인가. 그러나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재용 면죄보다 다. 그렇죠. 예. 이 신동빈 회장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드 때문에 피해는 다 봤지. 그 사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사드 그 나가지고 피해본 거 아닙니까. 회사 피해봤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게다가 돈을 70억 줬다가 돈을 가져가라 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추징당했잖아요, 지금. 그 추징이야, 이제 그 돈 자체가 이제 불법설 뛰고 있으니까 머컨그라타 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용 돈을 부회장과. 돈을 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면 지금 2년 6개월 이 주형은 똑같은데. 형도 똑같아요. 예, 집행유예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걸로 해서 얻은 게 얼만데 여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으로 10조가 됐어요. 10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동민 회장 면세점 가지고 있는 면세점도 현안 맞죠? 아, 현안이죠. 예. 그것도 이제 돈 잘 버는 거고. 하지만 그룹이 기우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아무리 현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룹 승계는 잘못하면은 지배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재용 부회장이. 치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현안이에요. 근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고. 예. 네. 일단 그 공장장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그 뉴스 브리핑 타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흥분했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저기. 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 국민이라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뉴스는요. 네.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면죄부받아. 이런 걸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재판부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공범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설계 삼성에. 그런데 예. 어제 이제 그 지금.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는 재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것도 한 열몇 페이지 되잖아요. 17장입니다. 네. 예. 보도자료가 무슨 17장이나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사들 그리고 그 법정의 현장에서 이 김세윤 부장의 선고 그 이야기를 요지를 직접 듣고 메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이거 이게 전부인데 그 정도면 엄청난 자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청탁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건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예.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예. 가랑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요 사안은 누가 고소고발할까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솔직히 누가 하든지 관심은 없고요. 오기만 하세요 그냥.
박살 내주겠습니다. 아, 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재판부가 재밌는 게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부분 근데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시잖아요. 나를 변호해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아, 막 싸울 수가 있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네. 아, 하나 이제 또 저는 수사합니다. 일부러 미뤘다. 추가해서 네. 말씀드리자면 네. 1심 항소심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미묘한 균열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미묘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거. 아, 왜 이랬을까 하는 게 궁금하긴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뭐 뭐냐면 지금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게 승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승계 작업을 하는데 특검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개별 현안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었고 이게 개별 현안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뭐 예. 엘리어 방어라든지 그렇죠. 은산 분리라든지 예. 뭐 지주 회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수첩에 있는 거예요. 네, 개별 현안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목표에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포괄적인 어떤 현안. 그러니까 예. 결국 승계 작업을 그걸 다 합친 게 이제 승계 작업인 예.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피고인 재판 1심에서는 네. 1심에서니까 특검이 이런 개별 현안들을 순서를 매겨놨어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목적하에 갔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목적이지 순서가 아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목적을 보니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네. 항소심에서는 아예 승계 작업 자체를 날려버렸고. 그렇죠. 승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별 현안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개별 현안이 사라지니까 청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 이제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특검이 제시한 그런 순서에 의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순서가 뭐가 중요하니까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이재용 피고인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재판부의 판결문 보고 제가 붕괴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쓰나 싶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 제일 훌륭했네. 오히려? 예.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큰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를 유일하게 인정한 거예요. 관련 이 이재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게 아 그 저기 공정장님한테 벌금 90만 원 선고하신 그, 예. 그 재판부. 예. 예. 훌륭하잖아요. 그 1심이 그나마 괜찮다. 승계 작업. 문 인정했다. 문 유일하게 인정한 재판부. 네. 이재용 예. 관련해서는. 예. 그 무정표 뭐 이런 빼고. 그 작년에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그 욕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아, 우리 재판부 판사님인데 어떡하나.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그 재판부를 비판하고 예. 며칠 있다가 그 재판부 앞에서 얌전하게 재판을 받고 아, 예.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재판부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낫다. 예. 그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두가 청탁도 없었고 다 없었다고 했으면 난리 났겠죠. 아, 난리 났죠. 예. 지금도 이런데.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댓글 작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싶었는지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부 2심이 했던 작업은 간단해요.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하니까 예.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청탁이 없었다고 해야 되고 청탁이 네. 없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현안이 없었다고 말해. 그렇죠. 괜히 현안도 다 없애버린. 예. 모든 걸 다 없애버린. 목적도 예. 없고. 목적이 돈을 준 목적이 사라졌어요. 예. 그냥 뺏겼다. 이것만 남는 거죠. 예. 아, 그 2심 재판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정말 대범합니다. 호연직이라고 봐요. 저는 팍팍팍 없애버려 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논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소신 있다. 20년 동안 있었어. 나 몰라. 팍팍. 아, 예. 자, 이 지금 원래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그 뇌물 부분 중에서 말 소유권 쪽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최순실 그거 하나가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예, 재판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방향이 좀 틀어졌는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종범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항소심에서
승계 작업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라고 보게 된 근본적인 그 논리상 구조는 안종범 업무 수첩을 증거 능력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의 말은 틀리긴 했지만 일관성은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증거가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뭐 지시를 했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겠냐 네. 하는 것까지는 이제 쭉 물 흐르듯이 가는데 어제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의 특징은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은 인정은 하는데 네. 부정한 청탁을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래 네. 보이는데 그걸 인정했다면 청탁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판결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일단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거 능력을 그렇다고 증거 능력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의 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건 판결문을 보시고 얘기하시고. 예,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결에서 궁금한 점 뭐냐면, 야 이게 이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놓고 어떻게 없다고 봤을까? 이 논리는 또 뭘까? 그게 되게 또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판사님으로서 법률가로서 궁금하신 것이고. 예.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예. 보도 자료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7장짜리 보도 자료를 이제 재미 없기만 해봐요. 예. 혐의가 18개인데 예. 이제 거기에서 뭐 유죄냐 무죄냐, 유죄면 왜 유죄냐, 무죄면 뭐 왜 무죄냐라는 걸 이제 쭉쭉 재판부가 썼겠죠? 이제 써놨어요. 보면 하나 하나가 다 막 세 줄, 예. 네 줄. 이재용 관련해서는 한 장 반을 썼어요. 찔린 거죠, 사실. 이렇게 원래 말만 하면 빨갱이 공산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찔린 것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길게 보도자를 냈으면 언론도 그만큼의 비중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관해서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재판부도 이 부분이 지금 자기네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썼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청탁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례를 인용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재용 피고인 재판부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법리에 근거하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갔어요. 항소심은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을 찾아봤어요. 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신정아 씨 있잖아요. 네, 신정아 씨. 그분에 관한 판결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막연히 선처를 바란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하면서 그때 신정아 씨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청탁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너무 막연하다. 예, 막연하고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기업들이 항상 막 미술관에 이렇게 문화 사업에 지원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장부상으로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청탁이라고까지 인정하는 거는 뭐 과하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뚜렷하고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겠군. 하면 이제 이게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부정한 청탁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최순실 피고인 재판부에서 그대로 따다 쓴 겁니다. 이재용한테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법리를 떠나서 이제. 롯데는 네. 돈을 대통령이 달라고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돈을 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워낙 힘이 강하니까 돈을 줬겠거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뇌물을 벌어야겠냐 하고 신동빈 회장은 구속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삼성도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은 논리로. 그렇죠.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돈을 다 주면 어떻게 앞으로 뇌물죄를 벌을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적으로. 근데 이재용은 그게 예외예요. 예외예요. 예. 예.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롯데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막 현안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우린 이거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삼성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쳤는데 뜯겼는데. 그런데 롯데는 삼성은 아무런 왜, 현안도. 왜 면제부를 주세요. 뜯긴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재판부의 논리 따르면. 재판부 논리대로. 삼성은 아무런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은 겁니다.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냥 그동안 예. 돈을 달랄 때마다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 아무런 예. 현안도 생각해내지 않았다. 무서워서. 너무 착했어.